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네.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